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봄이 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겨울보다 한겨울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지금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데 왼쪽에 그 항공마대에 뭐가 잔뜩 담겨 있네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길이 제2자유로입니다. 그 옆에 길이죠. 강매동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를 하우스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하러 가고 있는데, 예전에 혼자서 막 하고 그랬었는데 혼자 하다 보면은 파손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하면 그냥 두 대 갖고 작업을 합니다. 분명히 파손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손이 되면은 꼭 책임 소재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게차 한 대 더 불러갖고 양쪽에서 맞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조금 파손이 덜하고. 아, 잠깐 저 앞에 보면 저게 제트스키 껍데기인데 저거 지금 저 위에 있는지 꽤 오래됐거든요.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에 엔진 하나도 없어요. 이제 동영상에도 나와있죠. 지금 현장에 도착해갖고 자리를 잡고 있죠. 저 안에 있는 하우스 안에까지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안에 들어서 자리를 잡고 미니오톤 한 대가 컨테이너를 지금 하차해갖고 그 앞에서 놓고 있죠. 요거 이제 이렇게 센터에 맞춰놓고 둘이서 갖고 들어가는데 폭이 아슬아슬해요. 크게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도 많고 그래갖고 이제 봐주는 사람 많으니까 저기 컨테이너 전문가분도 한 분 계시고. 근데 요 과정에서 저 지게차가 빠져버립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갖고 지금 깊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삽을 이용해갖고 흙을 조금 제거해준 다음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작업 중이죠.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제 신고식 한번 하고 시작하는 거죠. 아슬아슬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흙이 굉장히 지금 약하죠. 새로 매립을 한 데가 돼갖고. 자,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이대로 이제 후진에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항상 제가 컨테이너 동영상 많이 올려드렸죠. 이 두 대 작업할 때 이게 36짜리 컨테이너인데 두 개가 작업할 때는 앞뒤에서 서로 안 보여요. 그래갖고 옆에서 이제 신호해 주시는 분도 중요하고 지게차 두 대가 그 손발이 딱딱 맞아야 됩니다. 서로 안 보이더라도 손발에 맞죠.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 간에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이 콘테이너 업계에 잔뼈갈 그 굵으신 분인데 아주 전문가죠. 대부분 콘테이너로 하는 거에서 안 되는 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콘테이너가 이 들어와 갖고 여기서 돌릴 거예요. 이제 이 콘테이너를요. 이제 끝까지 가면 제가 빠져나올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서 저는 다시 빠져나와야 돼요. 제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이제 콘테이너를 놓고 제 발을 먼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좁은 공간에서 지게차가 움직이다 보면은 이 땅이 약하면은 지게차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피가 말리는 거죠 이럴 때. 그걸 비교적 그래도 여기가 좀 단단하긴 한데 그래 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지게차를 빼기 위해서 이제 제 지게차를 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더 옮겨놔야지 되려나. 지금 뒤로는 공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약간 오른쪽으로 좀 더 옮겨야 되겠죠. 제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자, 이제 밑에다가 파이프를 깔고 뒤에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단 콘테이너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자, 이제 간신히 높이는 그래도 높아갖고 지게차가 돌아가네요. 정말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뒤쪽 땅 보면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유리창에 비치는 뒤쪽 땅인데 뒤에 땅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자, 이제 저는 옆으로 비켜섰고
저 지게차가 이제 옆으로 밀어줍니다. 자, 이제 콘테이너는 거의 들어왔는데, 제가 아직 빠져나갈 공간은 안 되죠? 콘테이너를 오른쪽으로 더 붙여줘야지 제가 이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작업을 합니다. 제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콘테이너 좀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아, 간신히 나가지네요. 아슬아슬 이제 제가 빠져나가고, 이제 저 미니 오톤 차가 혼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저기 이제 두 대가 들어가면 오히려 복잡하죠. 자, 이제 그건 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또 하나가 있던 얘기예요. 이번 거는 콘테이너가 더 길어요. 7m에, 그 대신 폭이 좀 좁습니다. 2.4m에 7m 정도 되는 콘테이너인데, 요거를 아까 그 앞에서 하나 더 갖다 놔야 돼요. 폭이 확실히 좁죠? 그냥 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게발을 뺐습니다. 원발 갖고만 작업을 하는 거죠. 원발 갖고 작업하면은 또 이제 맞들고 들어갈 때 지게차에서 이 콘테이너가 탈착되거나 또는 이제 콘테이너가 지게차까지 바짝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불편하기도 하죠. 지금 또 빠지지 않고 5톤 미니 5톤 지게차가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콘테이너를 똑바로 맞춘 다음에 또 후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아까 콘테이너에 비해서 폭이 확실히 좁죠. 이건 이제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거는요. 들어가서 놓는데 이제 쉽게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제가 동영상을 빨리 돌리고 또 중간에 잘라 먹어서 그렇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콘테이너 요즘에 넣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거 이제 잘못하면은 콘테이너 파손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쑥 다가오죠, 콘테이너가요. 발이 짧다 보니까 좀 떨어져서 가면 또 그게 툭 빠져버리고 해서 좀 약간 덧발을 끼고 작업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제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덧발을 끼게 되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힘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을 원발 갖고만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갖고 여기서 일단 내려놓습니다. 진짜 좁죠? 아슬아슬합니다, 진짜. 자, 이제 여기서 저 지게차 갖고 조금 더 밀고 들어와야 되겠죠? 살살살살 밀고 들어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제가 제 지게차가 나가지 않고 제 지게차로 자리에다 앉혀줄 거예요. 제가 이제 발을 뺐기 때문에 이 콘테이너를 지게발 구멍에 넣어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m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지게발, 원발 갖고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최대한 벽 쪽으로 밀착을 시켜줘야지 제가 또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넣을 때가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두 번째가 오히려 더 편리하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방향을 틀어갖고 안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밀어서 벽까지 붙여놓고 요 다음에 이제 지게발 구멍에 발을 끼면은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겠죠. 땅이 이제 생각보단 단단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거죠. 여기서 땅이 조금만 더 물렀으면은 이렇게 작업이 안 되죠. 맨날 지게차 빠지다가 본래 다 봅니다. 간신히 이제 지게차가 수직으로 쓸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서 마치면 끝이죠. 간단해지는 거죠, 작업이요. 오히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걱정 많이 했습니다. 7m짜리라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원하는 위치에 놔주고 수평 봐주고 그러면 뭐 간단히 끝나죠. 이 원발로 작업하니까 이렇게 간단하네요.
지금 수평 맞추느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때는 깝깝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람들 신호에서 들고 내리고 그것만 해주면 돼요. 움직이는 것도 내 맘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뒤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내려놓을 때도 내구탱이 사람들이 손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꼭 확인을 하고 내려놔야 돼요. 저쪽 뒤에서 소리 질러도 잘 모르죠. 항상 확인을 하고 콘테이너를 내려놓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평을 잡고 있는데 자 이제 내려놓습니다. 아 조금 또 틀린가 봐요. 사실 이런 비포장에다 콘테이너 놓을 때는 수평 떼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문만 보면 수평이 딱 나와야 돼요. 문만 잘려지고 닫히면은 그 수평이 맞는 겁니다. 자 이제 작업 끝났고 덧발을 다시 이제 체결을 합니다. 요거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요. 저는 하도 이제 덧발을 핀이 자꾸 분실이 돼갖고 덧발 핀을 볼트를 잘라 구멍을 뚫어서 핀을 끼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덧발을 빼려면은 아 잠깐 지금 이제 아, 깜빡이 등이 약간 휘어갖고 제가 지금 밀어주고 있죠. 근데 미끄러워갖고 잘 안 밀리네요. 자, 이제 음료수 한 잔 마시러 가겠습니다. 덧발핀을 볼트로다가 해놔갖고 풀려면 스패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귀찮죠. 그래도 많이 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갖고 다니는데 지금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니 5톤 차인데요. 저 4.5톤하고 똑같이 생겼죠. 재원을 보니까 아 여기 무슨 지게차 간데 와서 일하고 있네요. 재원을 보니까 기존 4.5톤보다 그 높이는 한 그 지게차 높이는 약 1cm인가 2cm 정도 낮아요. 그 대신 높이 드는 거는 우리 4.5톤보다 조금 올라가죠. 4.5톤이 제가 4250인가 올라가는데 저건 아마 4100인가 4150 올라가더라고요. 그 10cm 차이가 상당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3단 지게차 작업할 때요. 그 대신 이제 지하실 들어갈 때 저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 한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저 차는 이제 거기를 통과할 수 있겠죠.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낮아야 좋은 거 높이 올라가야 좋은 거 뭐가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때 이제 지게차 특성을 서로 알고 있으면은 내가 이제 지하실 들어갔는데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높이를 재갖고 저 지게차를 불러줄 수 있는 거고 3단 지게차 작업할 때 저 지게차가 10cm가 짧아서 못 올라간다 그러면 또 이제 제가 가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서로 특성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 미니 5톤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풀옵션으로 뽑아놨는데 차는 참 좋아요. 요즘 나오는 차들 다 좋죠 뭐. 물론 제가 안 타보니까 어떤 장고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저의 차인 경우 두산 4.5톤인데요 제가 요소수 타입이 아닙니다. 2014년 말에 뽑았는데 요소수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때는요 요소수 차가량이 아니고 100마력짜리인데 제 생각에 제 차인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차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차는 이제 미니 5톤인데 요소수 차량입니다. 100마력인 대신 요소수를 갈아 넣어줘야 되고 보충해줘야 되고 요소수 관리한다는 게 좀 귀찮은 일이죠. 이 미니 5톤이 예전 그 스탠다드 5톤보다 기름이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분의 얘기니까 뭐 정확하겠죠. 자 이제 음료수 먹으려고 슈퍼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